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인피니티 워 피규어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차차 이제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두 개가 발매가 됐어요.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피규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이제 블랙 위도우고 두 번째 이제 출시된 게 바로 로켓 앤 그루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로켓 앤 그루트. 자, 일단은 한 분입니다.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로켓과 질풍 노도의 시기 그루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박스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그루트와 멋있게 총을 어깨에 메고 있는 로켓, 그리고 여기 또 인피니티 워의 패밀리 룩 박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멋집니다. 네. 로켓 앤 그루트. 네. 인피니티 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뭐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이, 와 이게 뭐냐, 총이 뭐가 이렇게 들었니? 박싱 할 때 이 기분 정말 재지죠, 재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뭐가 보여드렸는데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루즈 보여드리기 전에 본체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켓, 아 그렇습니다. 로켓이 하나 들어있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로켓, 아 너무 귀엽죠? 뒤에도 이런 식으로 꼬리. 제가 딱 열었을 때 감흥이 조금 덜했던 이유는 이게 있어요. What?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가오겔 2 버전의 로켓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켓을 보여드리면 게임 오버. 일단은 얘가 제트팩을 찾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이지만 제트팩도 빼볼까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굉장히 약해서 좀 조심조심. 어우, 침착해 살살해. 아 이거 맞아, 팔 뺐어야 됐어. 제트팩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데요? 아 복부신가, 복부 복사 붙여넣기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 가방, 가방까지 똑같습니다. 뒤에도 지금 살짝 뭔가 달라 보이지만 얘를 지금 제트팩을 빼고 안껴서 그런 거지. 아 뒤통수부터 해서 심지어 꼬리까지 다 똑같습니다. 오 헷갈려. 오 이게 가오갤 거죠. 긴급 공지입니다 여러분. 로켓 두 마리입니다. 한 마리 팔겠습니다.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에. 농담이고 그루트만 사실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로켓 합본을 굳이 구입한 이유는 얘들 때문입니다. 총 때문이에요. 총. What? 으아. 이 총들 때문입니다. 와. 하나는 그루트 거죠. 가오겔 버전 2의 총은 이거라고 전에 예전에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인피니티 워 버전의 총은 와 이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니 뚫려 있는 모습까지 네, 표현을 잘했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디테일합니다. 내가 이 총 때문에 지금 합본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와 멋있습니다. 총 하나 때문에 똑같은 애를 하나 더 샀네요. 예. 혹시나 가오겔 2 버전의 로켓이 궁금하시면 여기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따가 블랙 위도우랑 똑같은 정육각 스탠드입니다. 로켓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이제 크게 해준 이유는 예, 뭐 날라다닐 수도 있게 네, 표현을. 근데 요런 집게 스탠드도 그렇고 좀 위험해요. 이거 오래 두니까 얘네가 이런 데가 좀 찝히더라고요. 물론 이 안에 다 스펀지가 여기가 좀 되어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고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누줄, 와, 손 너무 귀엽죠? 네. 두 쌍이 포함돼서 총 세 쌍이 들어있는데 뭐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또 이런 손들. 발, 발이 이렇게 들리는 거. 날 때 이런 표정, 까치발 드는 듯한 이런 표정, 이런 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돌시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물리치료 하는 분들 지금 빵빵 터질 거예요. 지금 의료 쪽에 있는 분들은. 그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 길어. 어우, 팔뚝신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크한 표정 좋아 좋아 시크해요. 우와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롱다리 우 뒤에도 이런 식으로 우와 아주 좋습니다. 자 요거도 이제 팔 한번 움직여볼까요? 오! 왜 얘는 이만큼 움직이고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배트맨 쿼터 등 뜯어짐 이후로 굉장히 소심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오! 끊어줬어. 아! 움직이긴 합니다. 앞에 이 정도로 다리가 이렇게 구부려지고요. 네, 발목도 움직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로도 뒤로도 많이 오. 아우 못하겠습니다. 허리 오 허리 오 많이 움직여 오 허리 많이 움직여 요 정도로 으쌰 으쌰 자 목도 고개도 오, 오 나쁘지 않아 팔목도 아 팔목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아우 막 부러질 것 같아 진짜 이거 나무 오 그냥 나무 오 안쓰럽고 좀 앙상하네요 자 여기 뭐 보시면은 머리에 뭐 이런 거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어우 우리 사춘이 그렇고 표정이 굉장히 시크하죠 루즈는 요거 들었습니다 게임기 루즈 아 요거 요거 야 요런 식으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단순한데 네 요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계속 게임만 하잖아요 그렇죠? 손이 그럼 더 들었을 텐데 오 요런 식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잡으면 어때요? 약간 게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손을 일단 바꿔 껴볼까요? 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게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게임 그만 안 해? 근데 그루트가 뭐라고 해요? 아이 그루트 이렇게 하니까 오우 쉣 뭐 와우 애들이 다 난리가 나죠 엄청난 욕이었나 봐요 아 루즈가 더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손 스톤브레이커를 만들 때 자신의 팔을 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끼 날에다가 이렇게 손을 싹 감싸가지고 자기 팔을 톡 잘라가지고 스톤브레이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루트 팔인 거예요 와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딱 감싸지는 느낌 처음에 시작돼서 그렇죠 헤드가 하나 더 들었네요 헤드가 뭐가 다른 거지? 아 이거는 약간 하고 있고 요거는 약간 하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얘를 왜 두 개 넣어줘 차라리 이거 왜 그 표정 이런 표정 좀 해주지 이거 조금 네 바꿔 낄 때 어떻게 끼냐 헤드 통째로 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인가요? 아 자석 아니네요 딱 껴주면 이런 식으로 헤드 표정 바뀐 표정 약간 하는데 무슨 차이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루즈가 좀 작아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새싹이 여기 한 4개 들어 있습니다 구멍들이 좀 하나씩 나 있어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꽂으면 이제 새싹이 되는 거예요 어. 야, 이 루즈는 좀 잃어버리기 쉽겠네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에 하나하나 다리에 하나하나 해서 새싹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이발소 가기 전 그루트 되겠습니다 그냥 이 손 제가 설명서 봤는데 조정기는 그 게임기는 그냥 원래 손으로 할 수 있네요 굳이 저걸로 바꿔서 했는데 이 손으로 게임 조정을 하는 딱 맞아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총을 끼울 수 있는 네, 그런 루즈입니다 로켓의 총은 약간 그런 은색빛이 돌았다면은 얘는 조금 이제 어두운 회색 느낌이 좀 들죠 야, 요 총은 굉장히 좀 사이버틱하고 좀 전자 느낌이 좀 더 강하네요 그렇죠? 개머리판 열리나요? 안 열립니다 탄창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이게 손이 굉장히 얇아서 어우 막 부러질까봐 조심스러워요 오 제법 포즈가 나오는데? 오 어때요? 보시죠? 나 이번에 잘한 것 같은데? 잠깐 간과했습니다 우리 로켓 로켓 제가 간절가던 범위를 안 보여드렸던 거는 가오갤이랑 똑같은 거니까 아 너무 귀엽다 앞에 쫄쫄이 수트를 입어서 뭐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어우 그래도 이런 식의 움직임은 가능합니다 팔도 잘 움직이고요 이런 느낌 다 되고 고개 역시도 네 좌우로는 잘 움직이고 위아래는 오 그래도 꽤 움직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허리 네 조금 움직여주고 트위스트 살짝 되는데 거의 억지로 됩니다. 네. 꼬리도 와하 꼬리도 와하 야 움직여줍니다. 여기 안이 볼 조인트여서 네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자 그럼 총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역시 끼려면 오 이거 진짜 오 부러질 것 같아. 오 너무 약해. 이 로켓 같은 경우는 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따로 이제 손목 관절이 있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꽂았다 뽑았다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뭐야? 오, 얘는 왜 등치에 맞지 않게 이렇게 큰 총들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 얘들은 진짜 와칸다에 딱 등장했을 때 물론 토르가 중심이긴 했지만 아, 얘들도 진짜 너무 멋있었죠. 로켓 너무 귀엽잖아요. 자기가 대장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브래드리 쿠퍼가 목소리 연기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로켓이에요. 가오갤 2 버전의 로켓도 총이 엄청 커가지고요. 막 들고 있을 때 사실 관절이 조금 상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걱정도 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네 이렇게 포징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오갤 버전이 아닌 인피니티 워 버전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로켓과 그루트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루트는 지금 베이비 그루트 얘가 자라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거지만 로켓은 사실은 뭐 재탕입니다. 재탕인데 보여드렸듯이 총이 일단은 얘랑 얘랑 이렇게 총이 좀 다르고요. 가오갤 2 버전의 로켓이 조금 더 루즈가 풍성합니다. 이런 이제 베이비 그루트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트팩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작은 총들도 가오갤 2 버전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이 총에 꽂히지 않는 이상은 가오갤 2 버전의 로켓을 구입하시고 인피니티 워 버전은 그냥 그루트 단품만 뭐 구입을 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피니티 워 피규어 뭐 두 번째 시간이네요. 핫토이로는 그루트와 로켓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